말레이시아 유명 휴양지 랑카위에는 매일 저녁 약 6시부터 시작하는 야시장이 있습니다. 나이트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장소를 바꾸며 열리고 있어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저녁을 흥미롭게 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지역 토산품, 음식 등 특히 다양한 로컬 푸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먹으면서 음식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은 여행 코스라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 휴양지 랑카위 야시장의 독특한 점은 말레이 이슬람, 즉 할랄 개념을 근간으로 한 음식을 팔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돼지가 식재료로 쓰이지 않은 음식이 주입니다. 화학 조미료보다 그 지역의 자연 향신료를 이용한 음식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음식 종류가 있는지 같이 야시장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양고기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종종 이슬람 식당 메뉴에 양고기 음식이 있습니다. 양고기는 귀하기 때문에 다른 육류 음식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는 저렴합니다. 사테라는 꼬치 음식입니다. 돼지를 제외한 닭, 소, 양이 주 재료입니다. 맥주 안주로 사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격은 약 150원에서 900원 사이입니다. 자세히 보니 메추라기도 있네요. 계란과 닭을 주 재료로 한 볶음밥 음식입니다. 가격은 약 1800원에서 2500원입니다. 나무 잎에 쌀을 넣어 만든 밥입니다. 안에 풍미를 돋는 식재가 사용됩니다. 처음 것은 달걀이 들어갔네요. 종류에 따라 하나에 300원에서 600원 정도입니다. 빵입니다. 이 지역 여성, 아이들이 주로 고객입니다. 6월, 7월 말레이시아 두리안 시즌이라고 합니다. 꼭 드셔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상품 고급 두리안은 냄새가 거의 없고 식감이 생크림 같습니다. 가격은 시내 마트보다 저렴합니다. 현지 나무 숯으로 닭을 굽고 있네요. 다음에 맥주랑 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일 것 같습니다. 고랭이라는 볶음 음식입니다. 간단한 저녁 대용으로 현지 분들이 많이 사가십니다. 1인분에 약 1,200원입니다. 말레이시아 야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달달한 음료수입니다. 한 잔에 약 600원 정도입니다. 시즌이 아니라 그런지 망고가 빠졌네요. 로컬 볶음밥입니다. 샐러드의 경우는 1,200원, 밥류는 1,500원에서 2,500원 사이입니다. 다낭, 치앙마이, 코타키나발루 등 시내에 있는 야시장에 비해 현지 주민을 주 대상으로 더 로컬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 랑카위 야시장의 특징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음식도 여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씩 사보시고 숙소에서 맥주와 함께 음식 여행을 떠나보실 것을 권합니다.